오늘의 설교의 제목,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제목은요, 오스왈드 우리 목사님의 책 제목이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 여기에서 빌려온 겁니다. 이 오스왈드 체임버스 목사님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책의 제목을 의역을 한 거죠. 이분이 처음에 뭐 당연히 영어로 썼죠. My utmost for his highest. 이제 이걸 좀 직역을 하면 최상의 주님을 위한 또는 주님을 향한 나의 최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최상의 주님을 향한 나의 최선. 의역이든 직역이든 그렇지만 제목이 가진 의미는 일맥상통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또 누구보다도 귀하고 높으신 분이지요. 그런 분에게는 나의 최선을, 나의 가장 정성스러운 그러한 마음과 삶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저주의 모든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마귀와 세상의 압박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 이런 주님께 그 무엇을 우리가 드린다고 아 이거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나의 최선을 드리기에 합당한 그야말로 최상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주님께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자신의 최선을 올려드린 한 여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난주간 바로 직전 토요일 저녁에 있었던 한 가정의 식사 시간에서 비롯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 동네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 나사로로 추정을 합니다. 나사로. 과거 나병에 걸렸던 것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것 사건이지요. 우리나라 여기저기에 나사로의 집, 그래서 나병 환자 나사로, 이 등치가 성립이 되는 거죠. 나사로의 집, 과거에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던 그러한 시설이지요. 여기저기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한 여자가 등장을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다. 이 마리아가 아주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깨뜨립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마리아를 보면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여성분들은 이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또 좋은 향기를 내는 그러한 향수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유 옥합. 요즘에 뭐 조말론 이러한 향수들 어떻습니까? 냄새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값도 비싸죠. 비쌉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드 향유 비교 불가입니다. 일단 원산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저 히말라야 산맥에 그 높은 곳, 그 깊은 곳, 거기에 자라는 이 향나무의 뿌리를 캐는 겁니다. 거기에서 진액을 뽑아내는 그야말로 희귀하고 너무너무 귀한,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서에도 보면 세 번이나 이 나드향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집에 진짜 진짜 귀한 손님이 오시면 머리에 한 방울 정도 똑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드 향유 한 방울의 그 향기가 집안을
진동을 하는 것이죠. 참 이건 아주 순도가 높은 온전한 그러한 향유, 그러니까 최상의 예우를 손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나드 향유 한 옥합은 제자들이 말하듯 300데나리온 이상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1년 연봉입니다. 여러분의 1년 연봉 계산을 해보세요. 엄청난 고가의 향유. 근데 그걸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그냥 콸콸콸콸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미국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보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건 머스트예요. 머스트 씨. 이거. 이 아이들의 그 사춘기 시절, 얘네들의 이 관점을, 가치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데리고 가서 보는 겁니다. 15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연극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뛰어나고 총명한 아이가 이제 장성했습니다. 역시 공부를 너무 잘해요. 20대에 벌써 박사학위에 논문을 다 마쳤고 이제 학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앞으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갈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가슴에 통증이 있습니다. 병원을 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해요. 폐암 말기, 그것도 말기 중에 말기라는 겁니다. 의사가 하늘이 노래 지는 소리를 해요. 당신 지금부터, 이 뭐 연극적인 요소니까 아주 그냥 세게 지금 나가는 거죠. 당신은 앞으로 15분 동안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 침상에 누워서 기가 막히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는 이 청년. 그런데 그 순간에 병원으로 우편배달부가 전부를 가지고 와요. 이렇게 보니까 억만장자 삼촌의 재산이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너에게 다 상속을 한다. 기막힌 소식이죠. 그러나 기쁩니까? 전혀 기쁘지를 않습니다. 그래봤자 뭐합니까? 15분밖에도 못 사는데. 그것을 이렇게 쥐고는 고개를 떨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는 그에게 또다시 전보가 날아옵니다. 또다시 날라와요. 이번에는 드디어 기다리던 박사학위 논문 통지서, 이게 날라온 겁니다. 게다가 개교 이래로 최우수 논문으로, 개교 이래로 최우수 논문으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기쁜가요? 전혀 기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세 번째 전보가 날아와요. 그렇게 사랑하고 프로포즈를 했고 이제 예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이 자기에게 나 당신과 결혼하겠다, 그 승낙하는 전보가 날아온 겁니다. 기쁠까요? 슬플까요? 어떨까요? 오히려 슬픕니다. 야, 내 인생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라. 그 손에 그 세 통의 전보를 꾸겨쥐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흘리다가 15분이 결국 지나니 퍽하고 쓰러져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극은요, 사람의 일생을 짧은 15분, 이 시간 설정을 통해서 압축하여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달려가며 행복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쟁취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나중에 보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죠. 제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성공적인 인생 아무리 산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시한부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찰나적인 인생, 마치 15분의 인생만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사실은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리아를 보세요. 그동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마리아는 이러고 언니 마르다가 막 그 에피소드 있지 않습니까? 집안일하고 막 그냥 음식을 내다 주느라고 막 바쁜데 이러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막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막 받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니 기쁨이 있고 신비한 구원의 복음이 마음에 새겨지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지,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중한 그러한 행보이신지를 이 마리아는 아는 겁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복음을 알고 죄사함을 알고 천국의 백성의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거죠, 마리아. 감사가 넘치면 주고 싶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감사의 마음이 막 지금 끓어오르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주님께 드리고 싶다. 이 열망이 마음에 가득 찬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께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32년 동안 아프리카를 탐험하며 복음을 전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 한 부족의 추장을 전도를 했어요. 아, 추장이 예수를 믿었네요. 이 추장이 너무너무 감격하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사는 나를 저 백인 선교사님을 보내가지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네.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프리카는 밀가루가 부족하고 귀한 것 아닙니까? 밀가루를 이만큼 안고 왔어요. 턱 내려놓더니 선교사님, 선교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빙그레 웃더니, 이 밀가루 같은 거 가지고 될까요?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아, 굉장히 잘했다 할 줄 알았는데 반응이 신통찮아요.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아, 이번엔 백마를 타고 왔습니다. 떡그덕떡그덕 하면서, 선교사님, 밀가루로 안 되면 이 백마, 우리 부족의 하나뿐인 추장인 내가 타는 이 백마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말 가지고 될까요? 하나님이 그걸로 만족하실까요?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또다시 기운 빠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 할 수 없다. 이거 해야지. 결국에는 이 추장이 추장의 권세와 명예와 힘을 상징하는 그 머리 장식품을 가지고 이렇게 안고 왔습니다. 선교사님, 이거는요, 이거 빼면 나는 시체 같은 겁니다. 추장의 권세와 명예와 힘을 상징하는 이 머리 장식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이 빙그레 보며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요? 부하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뭘 드려야 합니까? 이제는요, 나 자신밖에는 더 이상 없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바로 그겁니다. 추장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그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 바로 그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마도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이 나드 향유 옥합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으며 얼마나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정말 힘들게 보내지 않았을까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나사로가 나병 환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부정탄 사람, 사람들 사이에 섞이질 못합니다.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가 오빠까지도 다 먹여 살려야 하고, 이 유대 사회에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고달픈 거죠. 그러니 자기들이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뼈 빠져라,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그런데 그 값어치보다도 더 의미가 깊은 것은 향유옥합은 여인에게 있어서 바로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다.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 이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심지어 여자의 행복인 결혼생활마저도 내가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최고봉이십니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이 마리아는 바로 이런 마음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만큼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가 또 있을까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막 받았어요. 아주 그냥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싹 잊어버립니다. 내가? 뭘? 이렇게 합니다. 그 심지어 우리 옛 어른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받은 은혜 다 어느새 흘려보내는 겁니다. 다 흘려보내요. 며칠 전부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 Now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지금 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꼭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은혜와 감사 나눔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 동안에 부지런히 들어가서 읽어봤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구나. 그런데요, 그 몇몇 분들이 이렇게 써놓은 그 내용을 보니까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 있죠. 헌심을 뛰어넘어서 헌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문장을 써놓으셨더라고요. 헌심을 뛰어넘어서 헌신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와 감사를 받았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이 마음 안에서 막 은혜가 살아있고 감사가 막 출렁출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헌심, 그 마음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헌신, 몸신입니다. 표현이 되고 약동하는 활동력이 있고 움직이는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점점 게이지가 0으로 뚝뚝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순간순간을 경험을 하고는 합니다. 물론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조건과 상황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 환경들, 여기에 마음이 완전히 뺏겨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오늘 이 마리아를 반면교사 삼아서, 긍정적인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하겠습니다. 내 감사와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할렐루야라고 말할 때는 과연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런저런 나의 조건과 상황과 돌아가는 환경과 현실의
이렇게 맛보는 여러 가지 내가 좋다고 여겨지는 것, 기대했던 것들이 내게 주어져서 내가 은혜요,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할렐루야라고 내가 했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녀 삼아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나의 은혜요, 나의 감사요, 나의 할렐루야의 근거인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15분간의 인생, 이런저런 조건들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이 안에 꽉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우리 인생의 최고봉이 되시는 주님,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 코로나19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선의 예배를 드릴 것이고 최선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것이고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닫히고 찬양과 감사와 말씀과 기도, 이 입술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어떻게든 주님을 섬기려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우리는 몸부림을 칠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마음인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얻은 영원한 생명, 이걸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로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어느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어 누워계시는 그 성도님은 전직 고위 관료 출신입니다. 근데 그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몸을 이렇게 추스려가지고는 목사님의 손을 딱 잡더니 하염없이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두 가지만 소원이 채워지면 여한이 없겠어요. 여한이 없겠어요. 그게 뭔가요? 예, 제 발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좀 드려보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 좀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여한이 없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들으면서 이분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 전에 그렇게 잘 나갈 때, 아, 성도님 좀 이제 좀 교회 좀 섬기셔야죠, 봉사 좀 하셔야죠. 그런데 이렇게 쓰러지고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니까 그제서야 후회가 막급한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리고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마리아처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 마음으로 향유 옥합을 깹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붙죠. 최상의 주님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얼마나 지금 막, 야, 이게 막 은혜로운 그러한 지금 장면이 막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집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더니 돌변을 합니다. 분위기가 팍 180도로 바뀌어요. 4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
하는지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요 정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또 공개하기 위하여 물질을 내놓기도 한 거지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다 회개 처리를 하는데 순간순간 저는 도둑이라.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인마이 포켓을 꽤나 쏠쏠히 한 겁니다. 그냥 이 가룟유다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통째로 예수님께 그냥 헌납을 하면 저걸 내가 그냥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그냥 탁 했다가 그 중에 일부를 내가 그냥 이걸 그냥 쓱싹할 수 있는데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여자가. 그러니까 이 분통이 터지니까 재성질 못 견뎌가지고 이 제자들을 막 그냥 선동을 한 겁니다. 저 봐라 저거 저 어리석다 저거 막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제자들이 그 가룟유다에게 휩쓸려가지고 막 동요가 되면서 맞다 하면서 지금 유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서 또 여기저기 지방에서 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하여튼 돈을 쓰고 가난한 사람들이 때가 이때다 우리도 좀 너그러워진 사람들 마음에 기대가지고 우리도 좀 돈 좀 한번 좀 받아보자 하면서 다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그때 막 돈을 이거 팔아가지고 주면은 얼마나 이 예수님이 높여지고 예수님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얼마나 선행을 베풀었다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유익이 되겠는가. 근데 이 마리아가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그것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다 벗버렸네. 땅바닥에 다 흘러버렸네. 아이고 한심해라 하면서 그냥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책망했다.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요 이 그림 언어입니다. 이게 말이 막 달려가고 싶은데 이 주인이 그냥 슬렁슬렁 하니까 이 힘이 넘치는데 이거 주체를 못해서 화가 나가지고 막 콧김을 막 뿜어내는 그 말의 모습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마리아를 책망하고 몰아세우고 질책했던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사실 허비했다. 이 허비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현실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아주 합리적입니다.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말들을 쏟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라요.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고를 드리고자 할 때, 헌신하고자 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저거 허비한다, 저거 낭비한다, 저거 쓸데없는 짓 한다 그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 멀리 있는 전혀 관계없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제자들이라니까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종종 들러서 음식 얻어먹은 이 제자들이라니까요. 너무 잘하는 인물들. 그러니까 우리도 무언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 주님께 정말로 내가 그분을 섬기고자 할 때 오해하고 책망하고 비난할 수 있고 나를 코너로 몰아붙일 수 있는 존재가 저 멀리 있는 사람,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친구일 수 있고 내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주 혹독하게 나를 몰아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 6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2016년이에요. 저는 이제 취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신문이나 잡지에 기사 스크랩하는 겁니다. 2016년도 신문기사 스크랩했던 거예요. 참 씁쓸한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노인분들 중에서 소위 셀프 장례 이걸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자식이나 친지가 없거나 부담을 끼치고 싶지 않거나 가족들이 다 어려워요. 그럴 때 이 노인분들이 그 상주업체 혼자 그냥 가가지고 나 죽으면 내 시신은 화장시켜주시고 그 뼈가루는 수목장을 하든지 어디에 뿌려두든지 어떻게 해주세요. 그 최소한도의 금액을 그렇게 내고는 소위 셀프 장례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요 극소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야 어찌됐건 얼마나 그분들의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죽음의 길마저도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주간을 앞둔 토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식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밥이 밥이 아닌 겁니다. 모래알갱이 씹는 것과 같은 마음인 거죠. 근데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를 않아요. 동상 이몽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마음이 천근만근인 이때에 제자들은 마음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이야, 이제 유월절이 돼서 전국에서 그냥 막 해외에서까지도 우리 유대인들을 잔뜩 여기 몰려들 때 예수님이 그냥 한방 날려버리시면은 예수님 왕으로 등극하고 우리는 그의 우편 좌편에서 이제 권력과 권세와 인생이 이제는 끝난 거야 하면서 막 기대에 부풀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해요. 홀로 외로우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무겁고 심란하고 마음이 정말 납덩이처럼 답답한 그러한 이 예수님, 이때에 마리아가 다가와서 옥합을 딱 깨고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겁니다. 콸콸콸콸. 그리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귀하게 그렇게 모시고자 하는 그 자기의 전 존재를 그 향유에 담아 붓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통찰을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감탄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이 여인 마리아가 감격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으시죠.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단순한 헌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헌신을 구원의 정점인 그 십자가와
온 인류를 위한 죽음, 이 장례를 위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의미를 거기에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다. 다시 말해서 왜 이 향유를 너가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코나까지 몰고 갔지만 그래 낭비했어. 하지만 저것은 거룩한 낭비야.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미 부여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헌신을 그녀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복된 헌신으로, 영원히 기억될 헌신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꽤나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미국의 기독교 명문대학인 위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의 교수로서 낙점을 받았어요. 이제 뭐 박사학위 따고 그러면 뭐 당연히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다 내부적으로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쫙 양탄자가 깔린 것과 같은 그러한 확실한 인생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헌신을 하죠. 나는 저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자기의 친구들 4명과 함께, 5명이 경비행기를 타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갑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하죠. 근데 얼마 못 가서 몇 시간 못 돼요. 이 아우카 부족이 이 외지인들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두릅니다. 비참하게 도륙을 당하죠. 총이 있었어요, 전부 다. 그러나 발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교 대상인 저들에게 우리가 총을 쏜다면 저들이 어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가. 다 순교를 합니다. 이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들의 사진을 전면 표지에 싣고 이런 제목을 달아요. What a waste. 이 무슨 헛된 낭비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고 빛나는 인생을 이미 보장받은 젊은 뛰어난 수재들이 다 인생 낭비했다는 거죠. 헛된 죽음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짐 엘리엇이 남긴 일기장, 이 대학생 때 썼던 일기장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세상의 관점과 믿음의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5년이 지났어요. 이 짐 엘리엇의 부인과 나머지 내 친구의 부인, 이 부인 5명이 자기 남편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아우카 부족에게 또다시 날아갔습니다.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 이게 철칙이거든요, 이 부족에. 살아남고 그 부족 속에 들어가서 섞여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이 아우카 부족 사람들이 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늘 의문이 있었어요. 이 여자들은 도대체 우리가 자기들의 남편을 다 잔인하게 죽였는데 왜 굳이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사는 걸까? 그런데 드디어 복음 안에서 그 해답을 그들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 예수께로 나오고 온 부족이 다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심지어 짐 엘리엇 선교사를 창으로 찔러 죽인 바로 그 사람은 목사님이 되고 짐 엘리엇의 어린 아들을 세례를 줍니다.
수십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지역에는 교회가 수백 개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아우카 부족 그 마을의 교회는요,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들이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친구들을 죽인 그 부족원들이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돼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냐 그렇게 외쳤지만 그 낭비를 거룩한 낭비 되게 해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주변 사람들은 몰라도 또 오해하고 쓸데없다고 해도 주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계획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상황에 눌리지 마시고 압도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십니다. 가장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고 싶습니다.